이명박 정부 실세 용퇴론에 대해 한나라당 비상대책 의원들의 퇴진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인적 쇄신을 놓고 한나라당의 분열 양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조근호 기자입니다. 친 이명박계인 한나라당 이재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술수는 뜻을 이룰 수 없고 이르더라도 오래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친에게 용퇴론이 제기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입니다. 또 홍준표 전 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해 부패 전력과 국가 관을 문제 삼아 김종인, 이상돈 비대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그러자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쓸데없는 오해나 감정 대립은 쇄신의 본질을 훼손하고 대의를 그르칠 수 있다며 봉합을 시도했습니다. 쇄신이라는 것은 어떤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힘이 모아져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은 한나라당의 변화를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라며 인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. 이어 시간이 없다며 다음 달까지는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못 박았습니다. 김 위원은 특히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면 비대위 활동을 할 수 없다며 비대위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뭐 자꾸 조금 제대로 된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. 그걸 일일이 우리가 신경을 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이런 가운데 김세연, 주광덕 의원 등 당 소속 비대위원들은 정책 쇄신을 먼저 한 뒤 정치 쇄신을 해야 한다며 박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. 결국 이상돈 위원회 발언으로 촉발된 친이 실세 용태로는 당내외 인사들이 서로 대립하도록 부추기며 당을 분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. 국회에서 CBS 뉴스 조근호입니다.